남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오늘 시네타운의 첫 번째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이죠. 영화 첫 번째 아이의 오민의 오동민 배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3921님이 오민의 배우님 반가워요. 아, 영화 윤신혜가 사라졌다 참 재밌게 봤거든요. 난리 났었죠. 아, 또 주연상도 배우상도 타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민의 배우님 필모를 검색해봤더니 영화 첫 번째 아이 보고 다음엔 손석구 씨가 만든 언프레임드도 보려고요 하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요. 네. 지금 현재 몸값 티빙에도 지금 나오시고 있는데, 아, 네. 너무 또 반갑고 좋았습니다. 네네. 아, 그때 저희들이 보면은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재난 영화다 보니까 아. 스튜디오에서 막 먼지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우회 같은 게 생겼었어요. 그 패닝룸 멤버들 배우들이. 그래서 만나면 항상 전우회가 불타죠.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고. 덕분에 힘드셨지만 저희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좋은 추억을 갖게 돼서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작품이 된 것 같아요. 뭔가. 네. 아우, 요즘에 제가 시사회를 시네타운 때문에 많이 다니면 뭐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참 정말 안 나오시는 데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많이 좀 찾아주시고. 네.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오동민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제가 예전에 농담으로 그랬어요. 어, 근데 듣기도 했어요. 진짜로. 우리 독립영화계 하정우 씨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인정. 네. 네, 인정합니다. 아, 이 독립영화계를 이어서 지금 또 드라마도 촬영 중이신데 8321님이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의 도진기 오동민 배우군요. 반갑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뭐 두 분 다 너무 바쁘시죠. 이번 영화에선 캔디랑 어떤 부부 케미를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고. 그러게요.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케미보다 뭐 많이 싸우죠. 네. 아, 0432님이 캔디 손에 들고 있는 막대과자 뭔가요? 와, 제가 빼빼로데이 언급했는데 우리 오동민 씨가 오늘 와 저희 제작진 것까지 포함해서 다 사왔대요. 아. 너무 스윗하죠? 네, 맞아요. 와, 빼빼로 받았다. 네,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렇게 아, 아니요. 그러셔가지고. 말은 그랬지만 좋아합니다. 평소에도 늘 쟁여놓고 살아요. 아, 너무 좋아해서. 다행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스윗한 분이에요. 막대가자로 말을 해야 되는군요. 네. 1837님이 영화 흥행하시길 바라요. 오늘 아내 생일이라서 오늘 일찍 5시에 퇴근을 하고 아내랑 첫 번째 아이 보러 가려고요. 와, 영화 관람 후 내일 다시 글 남길게요.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남편이랑 같이 보면 좋을 영화죠. 맞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민혜 씨가요. 시네타운 인별그램에 남겨주신 댓글. 아, 춘남이가 안부 전하더라고 해주세요. 뭔가 파이팅. 어제 진성규 씨가 네네네. 나오셨는데 어제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 몸값 티땡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동민 씨는 평일 오후 3시의 연인에서 저랑 호흡을 맞췄었고 두 번째 작품입니다. 호흡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어땠는지. 뭐 맞출 게 없죠. 네, 워낙 잘 해주시니까 제가 뭐 따라만 가면 됐던 뭐 그랬습니다. 그 작품도 굉장히 재밌게 찍었어서 뭐 자주 만났었고 자주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너무 그냥 반가웠죠. 맞아요. 네. 근데 작품을 하다 보면은 서로가 이렇게 오며 가면 만날 수는 있지만 네. 같은 작품에서 같이 만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벌써 바로 네, 연달아서 네. 했었기 때문에 신기했어요. 네. 근데 워낙 또 캐릭터가 확확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두 작품이었기 때문에 놀랬죠. 이렇게 아, 원래부터 좋은 평가를 많이 들었지만 그것마저도 얼굴 지금 찡그리시는데 그것마저도 아, 되게 과소평가돼 있나 보다. 너무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저는 정말 감탄하면서 찍었죠. 사실은. 왜? 남 칭찬을 잘하면서 본인 칭찬은 정작 흡수를 잘 못하시나봐요. 되게 칭찬이 많으세요. 그래서 참 의지가 됐고 감사했고, 아유 오동민 씨도 뭐 너무 잘하죠. 아주 볼 때마다 달라져서 너무 너무 놀라고 있어요. 저도 진짜. 네.
여기까지 하죠. 아, 명절도 네네. 아닌데 그렇다고 그만하고. 네. 네, 두 분 모두 요즘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이번 달만 오민혜 씨인 첫 번째 아이와 몸값, 그리고 오동민 씨인 첫 번째 아이와 또 최근에 개봉했죠. 옆집 사람이 개봉을 했어요. 와, 스케줄이 꽉 찼을 텐데 어제는 어떻게 보내셨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우리는 어제 뭐 했죠? 예, 저희는 어제 첫 번째 아이의 개봉 기념 첫 번째 GV를 같이 했었던 그렇죠. 네, 네. 의미 있던 날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관객들과 GV를 또 네. 재밌겠죠. 여러분 GV 오시면 정말 어제 너무 재밌었어요. GV 맛집이었죠?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막 자화자찬해도 되는지 네. 모르겠지만 모르겠다. 됐어요. 네. 편하게 했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영화 첫 번째 아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굉장히 민망하네요. 제 영화 얘기 계속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어제 개봉을 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오동민 배우가 우리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영화 첫 번째 아이는요. 출산 후 1년 만에 복직한 정아의 이야기인데요. 정아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해서 애를 먹다가 보모인 화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아이를 돌봐줄 일을 찾아야 될 상황에 놓이고요. 복직한 회사에서는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입사한 계약직 지현이 정아의 자리를 위협하고 이렇게 몸과 마음이 힘든 와중에 남편 우석과는 내내 갈등을 겪습니다. 과연 정화가 복직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지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그러게요. 아, 사실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잠겼는데 그게 좋네요. 조금, 예, 계속 이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는 아닙니다. 원래도 좋으시고요. 아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연기한 정화는요. 이걸 늘 물어보다가 제가 하려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네. 본인... 아,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아, 아, 네. 네. 직접 연기했던 정화는 어땠나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굉장히 본인의 일을 삶을 열심히 살던 일을 사랑하던 친구였는데 첫 번째 아이로 인해 육아 휴직을 하게 됐고 다시 복직을 하면서 이 아이로 인한 변화를 처음 겪게 되어 정화도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화자는 어떤 역인가요? 네, 여기서는 재중동포의 역할로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신경 썼던 부분은 재중동포라고 하는 그걸로 인한 선입견, 편견으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인물이라는 그쪽에 좀 많은 신경을 쓰고 초점을 맞춰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저희 영화에서 참 스릴러적인 부분을 또 담당하기도 하세요. 장르가 바뀝니다. 오민혜 씨가 나오면. 네. 너무 풍부해져요. 그런가요? 저는 네. 제가 한 역할이다 보니까 그걸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질 못하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처음 뵀을 때 그 포스가 느껴진다고 맞아요. 하죠. 그 에너지가 네. 그 내공에서 느껴지는 그 깊이감이 스크린을 뚫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를 보니까. 그래서 다양한 장르가 네. 치트키라고 어제 또 네, GV 진행자 지명 대표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재밌습니다. 덕분에 재밌어졌던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우리 오동민 씨가 맡은 우석은 어떤 캐릭터인가요? 우석은 이제 정아의 남편이고 갈등을 정아와 직접적인 갈등을 겪어내는 남편인데 이제 자기만의 편협한 세상 속에서 어떤 편협한 시각으로 그래도 나름의 그 개인적인 고군분투가 있는 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어쩔 수 없이 편협한 시각 속에서 미필적으로 조금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처음이니까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민혜 씨는 아이를 낳고 다시 일을 시작했던 때 어떠셨냐고. 아이를 낳았을 때요. 네.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아이를 42살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41살에 사실은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고 그냥 살기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또 예술을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의 삶을 살려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동의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게 바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기했고 너무 축복이네요. 네, 그리고 진짜 축복이었는지 일이 많이 들어왔어요. 와. 그래갖고 막 그때 2개월, 3개월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그럴 때인데 만 한 살이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신난다 룰루랄라 그러면서 막 목포에서 배 타고 4시간 이런 막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촬영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복댕이 막 이러면서 다녔었죠. 어머머. 네. 그리고 뭐 아기 낳고도 별로 그렇게 산후우울증을 겪어본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하시느라. 네네.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고. 복덩이였네요 정말. 네네. 뭐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두 분은 누구한테 맡기셨냐고 물어보시네요. 저도 어디? 궁금해요. 아니 저는 네, 없는데 네. 어디다가 맡기셨어요? 저는 뭐 옆집 언니한테도 맡긴다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 그래서 동네 엄마들하고 좀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급하면 나한테 놓고 가 이런 말이 굉장히 든든해요. 맞아요. 저는 집 주변에 우리 막내 신우가 살았어요. 아저씨가 살아갖고 그리고 더군다나 조카도 있었거든요. 한 살 더울에. 그래서 맡기고 다녔죠. 너무너무 아이한테 맞아요. 예, 큰 힘이 됐던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맙네요. 그러네요. 주변이 네. 진짜 그렇게 주변에서 많이들 도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육아라는 맞아요, 건. 맞아요. 네. 아이한테 뭐 이렇게 놀이공원 이런 데를 데리고 가본 적이 없었어요. 뭐 식당에 데려가서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놀이터 가본 적이 없어요. 실내 놀이터도 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아가씨가 다 챙겨주면서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오늘 전화 한 통 해줘야 되겠네요. 맞아요. 네네. 모를 수 있죠. 모르면 못 가니까요. 네. 동민 씨는 영화 첫 번째 아이를 찍고 나서 산후우울증 뭐 이런 육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게 됐냐고 또 궁금해하시네요. 예, 사실 영화가 아니었으면 생각할 뭐 겨를이 없었겠죠. 근데 아무래도 좀 이제 사실 첫 번째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서도 어떤 캐릭터나 어떤 그 작품의 이야기를 이제 마주할 때 그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억지로라도 이해가 이제 되면서 조금 저의 그릇이 조금 넓어지는 계기 이런 것들이 어쩌면 배우의 특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먼저 아 내가 편협한 시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첫 번째 아이를 통해서 먼저 조금은 예, 답습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제가 한 2년을 많이 보게 됐고 제가 일할 때는 저희 남편이 2년을 또 보게 됐는데 남성분들도 육아를 하면 약간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자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남성분들도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손디아의 어른입니다. 오민혜 씨의 신청곡이에요. 신청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요? 사실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다 첫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첫 경험 속에서 우리는 맨날 실수하고 또 여전히 늘 아프고 그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라는 게 능수능란하게 무언가를 다 대처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이하고 상처는 비례하더라. 저 현재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지혜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좀 여유롭게 좀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어른이라는 노래를 신청을 했어요. 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죠. 우리 노래 듣고 2부에서 영화 첫 번째 아이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첫 번째 아이의 배우 오동민, 오민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홍님이 저도 첫째 낳고 1년도 안 돼서 복직했는데 아이가 많이 아프고 해서 정말 힘들었대요. 아이고 결국 아이고 퇴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영화 꼭 보고 싶다고. 그러게요. 정아랑 똑같네요. 똑같은 상황이네요. 많이 울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생각이 나서 참 이런. 근데 진짜 뭐 멀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고 제 주변에도 직업이 있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만두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유치원 엄마들 봐도.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 어머니도 실제로 그러셨고요. 아 그러셨구나. 예. 네.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원래 교사셨는데 예,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엄마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인사 못하면은 하루 종일 부모님이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제 모든 짜증과 스트레스를 아직도 그 서러움이 기억나고 그 화가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그때 막 냈었던 게 기억나는데 얼마나 눈에 밟히셨겠어요. 아이고. 결국에는 예, 집에 오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뻐했던지 막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아이고. 그걸 아직도 말씀하세요. 아이는 좋았구나. 네, 지금쯤은 교장이 됐겠지 하시면서. 아, 엄마의 그 못다 이룬 꿈. 네. 네. 아, 정말 남일 같지 않네요. 정말 정민님이 14개월 아기 맡길 곳 없어서 퇴사하고 왔대요.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길 바라며 정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희생 아닌 희생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영화 첫 번째 아이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촬영을 하면서 뭐 에피소드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대서 아기랑 함께 촬영을 했잖아요. 어땠죠? 시나리오 봤을 때 네. 너무 이렇게 황당하기도 하고 재밌었던 건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아기에 대한 지문들이 써져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이걸 다 하려고 아기 네 그랬었죠. 뭐 아기를 아기가 뭐 엄마를 바라본다. 네. 그리고 엄마한테 다가가서 안긴다. 그리고 뭐 화자를 쳐다본다. 뭐 이런 식의 지문들이 네. 있는데 네. 그래서 현장이 과연 어떻게 돌아갈까 현장에서 그래서.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돌쟁이 돌 때 딱 아이라서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컨트롤이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가 순한 편인데도 그러면서 참 바뀌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엔딩도 그러면서 바뀌게 됐고 바뀐 부분이 굉장히 많긴 했었죠. 아, 참 뭐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이가 참 순해서 그래도 맞아요, 괜찮았던 맞아요. 또 기억이 납니다. 뭐 우는 장면을 웃는 걸로 대체하던가 웃는 장면을 갑자기 울길래 그냥 그런 이렇게 가자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의를 많이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모든 스태프들이 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다 맞춰서 기다렸잖아요. 맞아요. 거의 하루를 다 아기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를 하고 준비를 했었던. 그래서 참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스태프들한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근데 영화를 보면은 서윤이가 너무 연기를 잘하잖아요. 맞아요. 진짜였던 순간들을 네.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렸죠. 담아내니까. 네. 그리고 아이가 자야 될 땐 또 재우기도 하고 너무 늦게는 또 못하니까 그렇게 배려하면서 했던 네. 촬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전 너무 억울했던 게 아이가 저를 되게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안 때렸는데 이렇게 아이가 몸을 못 가누니까 넘어졌어요. 뒤로 한번. 네, 부드러운 곳에서 넘어졌는데 딱 저를 보더니 제가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애가 저만 보면 우는 거예요. 어떡해. 아, 그래서 참 힘들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아이가 이제 걷더라고요. 참. 말도 네. 하고 갑자기. 네, 너무 신기해요. 지부에 나와서 인사도 하고. 맞아요. 많이 컸어요.
오동민 씨는 또 미혼이세요. 아기랑 함께하는 장면이 또 어렵진 않았냐고 물어보시네요.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어렵고. 근데 이제 너무 아기고 생명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인데 사실 너무 이렇게 막막하니까 조카라도 있었으면은 좀 달라졌을 텐데 지금은 있거든요. 제 조카가. 근데 이때는 그 전이라 이게 조금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잘 몰랐었는데 워낙 베테랑 분들 옆에 계시니까 또 나름 의지하고. 근데 예. 그게 첫 번째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이었을 거란 생각이에요. 잘 됐네. 네. 네. 그냥 내 손으로. 네. 아니면 굉장히 예뻐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네, 아이를 좋아합니다. 네, 네. 잘 찍었습니다. 촬영한 지 3년 만에 개봉을 했어요. 스크린에서 3년 전 뽀송뽀송한 모습을 보는 기분이 어떠셨냐고. 아 저도 참 좋았어요. 3년 전이라 굉장히 어리고 뭔가 좋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두 분은? 그대로시던데요? 두 분은 그대로셨어요. 아 선배님도 아유. 그대로세요. 설마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오히려 더 아름다우셨어요. 아,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우리 참 못 꾸미고 화자가 인물이 맞아. 많이 안 꾸미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우리 영화 홍보로 다니면서 이렇게 아름다우셨구나. 너무 스타일리시하시고 이렇게 옷을 잘 입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일부러 반증이라도 할 듯 이제 신경 써서 이렇게 나온 거죠. 난 근데 배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얼굴이 다 재료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화자로서 필요한 어떤 그런 얼굴들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애썼던 기억이 있네요. 네, 아우, 너무 좋습니다. 영화 보면. 오민혜 씨는 굉장히 재밌는 엄마신가 봐요. 아들하고 주고받은 문자를 인별그램에 올리셨는데 너무 웃기네요. 아들 혹시 엄마 생일이 언젠지 알고 있니? 엄마는 너의 축하 메시지를 종일 기다렸단다. 이놈의 자식아. 넌 옆에 있었으면 헤드락이야 하셨는데 아드님이 생축 알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음. 엄마한테 줄 생일 선물도 있음. 이러셨어요. 네. 문자를 제가 아이가요. 네. 예전에는 정말 정말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줬었거든요. 내가 엄마를 더 사랑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남들이 왜 그런 얘기하잖아. 아이고 키워봐 제 사춘기 되지 그러면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제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돼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은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랬거든요. 진짜 손에다 장을 지친다 내가 우리 아들이 그러면 그럴 정도였었어요. 근데 아니나 달라요. 그게 독립의 과정인가 봐요. 맞아요. 맞아요. 그 지금은요 하는 얘기가 응에서 시작해서 응으로 끝나요. 학교 다녀왔어? 뭐 맛있게 식사는 맛있게 했어? 친구들이랑 또 잘 놀고? 뭐 먹었어? 이래요. 대답은 안 해요 그래도. 지금 맞아요. 몇 살이에요? 지금 고1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한창 때구나.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리액션이라도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러면서. 아니 그래서 그때 생일 선물은 뭐 받으셨어요? 제가 갖고 왔어요. 이거 받았어요. 어머 목도리를 떠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걸 다 일일이 이렇게 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을 어딘가를 이렇게 부분 부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모르겠어요. 저도 다 이런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는 그 10시간 정도 걸리겠다고 그 아까 밖에서 잠깐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네, 네. 10시간이나 걸릴 정도면 이 정도. 근데 이게 이걸 하는데 10시간밖에 안 걸렸다고요? 아니 며칠이 걸렸을 걸.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를 꼬매나 지금 저도 좀 미스테리해요. 그래서 이게 미완성으로 온 거예요. 이 부분이. 아, 그 부분을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랐구나. 몰라갖고 엄마 이거 미완성님 뭐 이런 풀어줄지 모름 이렇게 써왔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마무리해갖고 지금 이렇게. 네. 참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따뜻하셨겠어요. 네. 감동받고 그래서 약간 눈시울이. 네.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겠어요 저도. 맞아요. 영화 보면 그런 생각들 많이 들죠. 네. 오동민 씨는 그럼 어떤 아들이었어요? 아우 저는 어렸을 때 아기 때는 나갔다 들어오면은 다 상처만 피가 안 묻어서 들어오는 날이 없는 아이였고. 어머. 네. 많이 속삭여드렸죠. 아유 지금은 너무 착하실 것 같은데. 아니 잘하려고는 하는데 저도 사실은 많이 고맙게
이렇게 사춘기 아드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많이 찔렸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쑥스럽고. 아. 예. 그래도 요새는 엄마랑 어제도 사실 통화를 했는데 좀 이렇게 오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 아유, 예. 기특하다. 근데 좀 저는 저런 목도리도 못 떠드리고 생각, 그러니까 생각의 회로가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 창의적으로 엄마에게 더 해주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시 여자친구한테 목도리 떠준 적 있나요? 여자친구한테도 없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부드러우시네요. 네, 저도 찔렸습니다. 뭔가 아빠한테 해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누구한테 해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테리우스를 보내주신 첫 번째 아이를 키우면서 겪은 좌충우돌 육아 경험담을 보내주셨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스카이님 한번 오미네 씨가 읽어주세요. 네네. 아, 전 진짜 우아하게 육아할 줄 알았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모유 수유하고 아이한테 자장가 불러주면서요. 현실은 아, 또르르 눈물 나네요. 자다가 일어나 쪼그리고 앉아서 모유 수유하고 또 다시 재우느라 누워서 토닥이는데 애가 우는 거예요. 잠결에 가슴을 두드린다는 게 위로 위로 올라가서 애 얼굴을 퍽퍽퍽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아, 내 잠과 맞바꾼 아이가 벌써 9살이네요. 오픈네요, 정말. 네. 하긴 육아할 때 우아가 뭐예요, 그죠? 우아하게 육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네. 뭐 아이를 낳기 전에 이런 육아에 대한 환상 있으셨어요? 아, 저는 애를 너무 좋아했어서 정말 쉬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어려웠고 애가 이제 애를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옛날처럼 아 너무 좋아 이러진 않아요. 그냥 저희 애니까 예쁘고 이렇게 키우는 거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한테 좋은 것들만 가르쳐주고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였을 때 이렇게 중저음의 목소리를 탁 깔고 그게 좋다며요. 아기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진짜 막 왕자한테 대하듯이 그렇게 막 고귀하게 아이를 키울 거야 뭐 이제 이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옆집 이제 아기 엄마들이 아기들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아파트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옆집 어떤 엄마가 웃는데 하하하하 웃었는데 애가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경기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먹었죠. 아, 좋은 게 결코 아이한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자극을 경험하게 하는 게 아이한테는 더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리도 일부러 크게 지르기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여러 자극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줬었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현명한 어머니처럼 보이십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말이네요. 네. 자극을 글쎄요? 여러 가지로 주는 게. 네. 맞아요. 저도 너무 조용히만 키우다가 좀 예민했었는데 아이가 남편이 키울 때 좀 시끄럽게 키웠대요. 일부러 예민하지 않게. 그랬더니 좀 안 예민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반복도 많고. 전 그리고 짜증을 안 내려고 했어요. 부모님이 짜증 서로 냈던 게 너무 싫어서. 근데 짜증 정말 안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키우면서. 돌을 닦는다.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같이 크는 것 같아요. 네. 짜증도 참아야 될 줄 알고. 또. 저 빨리 나아보고 싶네요. 갑자기. 네. 강추합니다. 강추합니다. 결혼부터 해야 될 텐데. 네. 혜림님 한번 읽어주세요. 오동민 씨가. 처음엔 다 불안했어요. 자다가도 숨은 잘 쉬고 있는지 아이 코에 손가락 대고 그랬다니까요. 맞아요. 되게 불안했어요. 뭔가 이렇게 뒤집어 재우다가 네. 뒤집어서 막 숨을 못 쉴까 봐 이런 걱정도 했었고 어떠셨어요? 이렇게 실제로 우리 아이 앉는 뭐 그런 장면에서도 아이가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셨잖아요. 너무 그쵸. 부러질 것 같으니까 맞아요. 어떠셨어요? 불안했죠. 그 너무 소중한 생명체잖아요. 근데 얘가 또 지금은 이만하지만 나중에는 저만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경이롭고 근데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속 잘 있나 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머니였으면 제가 느꼈던 것도 그랬는데 얼마나 더 크게 그런 마음이 생기셨겠어요. 그렇게 크셨습니다. 네. 아, 엄마. 전화해야겠네요. 오늘. 엄마. 눈물 날래 그리. 아이고. 참 저희 아이는요. 네.
젖을 한번 물면 보통 아이들 뭐 한 15분 뭐 20분이면은 그러니까 이 아구가 아파서라도 안 빨 텐데 얘는 한번 물었다 그러면 잘 때 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아 자나보다 해서 빼려고 그러면 다시 쪽쪽거리고. 아이고. 그래서 늘 품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깨가 아프고 그리고 쭈쭈가 너무 아파갖고 그랬었었네요. 근데 아이가 결핍이 많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아이가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좀 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방송을 아드님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절대 안 해요. 바이소쿨님이 마트 갔다가 잠깐 눈 돌렸는데 아유 애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에휴 그때 놀랐던 거 생각하면 정말 하늘이 노랗습니다. 심심할 틈 1도 없는 버라이어티한 육아 세계라고 애가 둘인데 두 번째 아이도 어렵대요. 맞아. 이렇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뭔가 아이를 잃어버릴 뻔한. 저는 예전에 그냥 옷가게에서 옷가게니까 그냥 편하게 냅뒀어요. 근데 없어진 거예요. 뒷문이 열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나갔는데 주차장에서 놀고 있는데 너무 철렁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이들은 진짜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아, 아이 키우다 보면 이런 경험들 많죠. 뭔가 가슴 철렁할 때 참 많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백화점에서 한번 잃어버렸던 적이 있는데 어머. 예, 그게 그때는 방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인상착의 어떤 뭐 네. 네, 이렇게 생긴 몇 살짜리 꼬마아이가 어디 매장 앞에 있으니까 찾으러 오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엄마가 한두 번 찾으니까 아이고. 제가 마음을 놨어요. 또 이제 방송하면 되지 뭐. 근데 그 아까 전에 뒷문이 열려 있어서 주차장에서 놀고 있었다고 아이는 얼마나 그냥 해맑게 그냥 놀았겠어요. 갑자기 또 죄책감으로 밀려오네. 저, 나 혼자 재밌게 놀고 엄마 이따 방송으로 찾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아 이렇게 예, 그랬던 엄마 마음은 좀 많이 힘드셨겠네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아유, 엄마 아유.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날이 아이고 그랬군요. 성아님 한번 오민혜 씨가 또 읽어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제가요? 네. 지금 저 너무 컬컬하지 않나요?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하셔야 돼. 아니 막걸리 주로 많이 먹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네, 울 아들은 부엌 싱크대 냄비랑 바가지 모두 꺼내서 기차놀이 했고요. 자주 빈 장독대를 끌어안고 잠들었어요. 그렇게 부엌에서 놀더니 지금 식품 영양학과 대학원생입니다. 아들 사랑해. 야. 너무 잘 놀았네요. 아니 그래서 물어봐 주셨어요. 어릴 때 그래서 세 분은 소꿉놀이 상황극 기가 막히게 하셨을 것 같다고. 어떤 아이셨어요? 아 제가요? 아니면 아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꿈을 가진 것처럼 저희도 뭔가 남달랐을 것 같다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냐고. 저는 그 책장을 맨날 올라타는 소꿉놀이 타입은 아니고 그 책장이 고스란히 무너져서 제 위에 이렇게 덮쳤던 적도 있고. 근데 일요일 아침에 이제 부모님들은 조금 늦잠 주무시는데 아기들만 먼저 일찍 일어나고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잖아요. 네. 저희는 그랬거든요. 저랑 저희 형은.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소리에 깨시고 그랬는데. 네. 아 정말 저의 과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상기하려고 하니까 어린 시절을. 저 같은 놈 나올까봐 저도 무섭네요 나중에. 근데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어요. 동민 씨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짓궂었던 친구가 지금 너무 착하고 좋잖아요. 어렸을 때 좀 그렇게 해야 되나 봐요. 아, 그런가 봐요. 네, 그래야 그게 풀리나 봐요. 많이 혼나니까 소심해지고 사람이 위축되고. 혼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자극을 경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극을 받는 경험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거군요. 경우도 보면은 골목대장처럼 컸었어요. 그래서 막 그 옛날에 박카스 그 이 박스 파란 박스에다가 딱지 다 동네 친구들 딱지를 딱지들 다 거기다 모으고 그 다음에 구슬치기 했을 때 그 구슬 막 자랑스럽게 막 짤랑짤랑거리면서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막 그냥 온 동네를 다 시끄럽게 돌아다니면 그때 당시에는 밥 시간 되면 여기저기서 얘 애들 이름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때 막 뛰어와서 막 그렇게 막 꼬실꼬실 해갖고 막
그렇게 손 씻고 밥 먹고 네. 막 그렇게 놀았던 시절. 골목대장이셨구나. 아 네. 정말 현주님이 아이들 이야기하면 이틀 밤을 새도 못 알아한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고요. 세상에 벌써 끝이라고요? 아, 우리는 광고 듣고 와서 끝 인사 나눌게요. 네. 아까 전에 시네타운 오늘은 시내 초대석이 있었죠. 영화 첫 번째 아이 오민의 오동민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언제 나와보나 저의 약간 버킷리스트 같이 돼가지고 항상 이렇게 챙겨보고 듣고 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아이고 네. 앞으로 자주 또 나오실 것 같습니다.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네 아유 네네 좋은 작품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지 이 자리에 우리가 초청받을 수 네. 있겠죠. 아이고 그래서 열심히 그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해요. 저도 옛날에 그 명동에서 그 명동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뮤직박스가 그때 당시에는 다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뮤직박스에 들어가서 나도 DJ를 해보고 싶다 막 맞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는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음악을 틀고 저의 첫 멘트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아 두산 어머님 전화 왔습니다. 카운터에 전화 마련돼요. 와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시구나. 아, 아니죠. 그게 저의 뭐 첫 멘트이자 마지막 멘트 계속 이제 그런 멘트는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로망은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뮤직박스 안에 이제 들어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추억을 또 만들게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하죠. 우리 끝곡으로는 오동민 씨의 추천곡을 들어볼 거예요. 어떤 곡이죠? 네.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인데 사실 이제 뭐 잔나비 곡들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우석이가 나중에 혼자 남아가지고 뭐 좀 노래를 들으면 얘가 이 노래를 들으면 다르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 좀 우석이 입장에서 영화 생각하면서 골랐다 보니까 좀 다소 어떤 회개와 뉘우침과 미안함이 공존하는 노래가 골라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첫 번째 아이 영화 이야기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또 시내 초대석 김영광 씨랑 나오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우리 이 곡 같이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두 분 클로징 멘트 부탁드려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에러, 에러, 에러.